하나님의 일하심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는 것, 제한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인간의 존재가 나와 너가 구별되고 전체가 될 수 없고 전체의 일원이 되는 그것이 갖는 하나님 지혜의 신비에 대해 이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적인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이 논리나 법칙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놓고 보자면 그때는 유아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유아기인 인간, 인류,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인류, 조금 더 성장한 인류, 말하자면 이 뭐 사사기 같은 데서 보면 사춘기 같은 인류,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큰 인류, 인류를 놓고,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그 예수님까지 오시고 교회시대쯤 오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류를 다루셨는가, 그리고 무슨 답이 하나씩 나오는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한 인간의 신앙생활 현실 속에서 이렇게 모두에게 반복됩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다 시작이 조상이나 무슨 사회, 국가의 유산이 아니고 예수와 만나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모태신앙으로 컸으면 부모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부흥회고, 뭐 느닷없는 일들로 갑자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과 운명에 대해서 신앙적 그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말하자면 이런 유아기, 소년기, 사춘기, 장년기 같은 것이 생략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그 경험이 예수를 알게 된 것인데, 그것이 내 전생애 속에서 과거를 다시 보게 하고 미래에 대한 이해와 그 어떤 갈증 같은 것들로 이렇게 한 시대 속에서의 질문과 안심과 무슨 분노 같은 것으로는 작용을 해도, 그럼 내 인생은 뭐야? 이렇게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교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거기서 교회 사는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가 하는 유익을 얻는 일들, 역사적 신앙관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지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기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은 끝없이 권력을 가져서 안전망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구약 내내 사사기와 열왕기에서 이제 반복되는 역사인데, 이걸 이렇게 길게 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2000년 역사, 신약에 와서도 우리는 신약 교회사 2000년 역사 후에야 이제 예수를 믿고 그걸 과거 역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위협, 불안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됩니다. 불안이 없어지거나 위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커야죠. 그것보다 커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만 위협과 의심과 실수가 없어지는 것으로 답을 찾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다그치십니다. 그 답을 절대 안 주십니다. 그런 정도로 답이 되는 사람이 99%고, 사실은 속에 이것이 이 간절함이 혹은 이 소원이 있는데 모두가 멀쩡한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건지, 여긴 제가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조건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는 생애를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상상력에 불과한 소원들이 이렇게 깨져나가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상대 역을 하자, 자신의 상속자가 되라. 욥기 할 때도 했던 욥에게 잘잘못에 보상하는 정도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도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뒤를 이어야 된다. 넌 이걸 알아야 된다. 너는 창조물 속에 그냥 손만 벌리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